어때, 지금 우리가 추석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이번 올 추석은 아주 즐겁게 보내시겠지? 그쵸, 완전 대박이었죠. 아유, 그래도 우리 고리 부원장 고생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원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방송을 마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왜? 아니, 제가 아까부터 생각이 났던 건데, 요즘에 되게 핫한 에스프레소 토닉, 그거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에스프레소 토닉? 먹고 싶어? 완전 궁금하고 먹고 싶어요. 아, 그러려면 토니워터를 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데, 뭐, 어떻게, 재료가 없어서 안 되겠는데? 워터가 없으면 응? 탄산수를 이용하면 되죠. 그렇지. 아, 이거? 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걸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한번 만들어 난 주시면 안 돼요? 탄산수 너무 좋아해서 먹으려는데 그거 안 되면 나는 못 먹잖아. 커피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아, 어쩔 수 없네. 이걸로 한번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으면 좀 아,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감사하지. 만들 줄 알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고유 부원장이 만들어 주면 내가 좀 쉬면서 맛있게 먹어줄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토닉워터 에스프레소를 만들려면 잔에 얼음을 먼저 넣을게요. 우리 원장님, 물에 결정이 잔뜩 끼어 있을 테니까 시원하게 얼음을 가득 넣었어요. 자, 빨리 원장님. 줘, 빨리. 아, 잠시만. 놀래라. 와, 시원한 소리. 진짜 소리 시원하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 기장의 무기 맥심을 가지고 커피를 만들겠습니다. 나 이게 맥심커피 좋아해. 저도 원장님 만들어주신 메뉴 많이 먹어보니까 예전에는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메뉴 만들어주시니까 진짜 맛있고 활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맥심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잘 녹였어요. 그리고 아주 예쁘게 얼음 위에다가 부어주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워낙 연한 걸 좋아하니까 딱 이것도 딱한 스푼 넣었네. 딱이죠. 아마 두 스푼 넣어서 내가 못 먹었을 텐데. 아마 맞아. 일반인들은 두 스푼 넣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연한 걸 워낙 좋아하니까 먹어볼까? 맛있는데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은데. 모든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되는데 나는 요 메뉴는 아메리카노 나는 블랙을 먹는데 요미는 설탕이 들어가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시럽. 시럽이 없나요? 시럽 드릴게요. 딱한 10ml만 딱 넣어서. 저어드릴까요? 오케이, 고마워. 이거야 이거. 역시. 맛있어요? 우와, 너무 맛있다. 저도 좀만 주세요. 아, 두고 싶, 아, 안 주고 싶은데, 와. 맛있다. 고마워. 역시, 나도 많이 만들지만, 우리, 이쁜 고유리 부원장이 만들어주니까 더 맛있네. 아, 갖고 자주 만들어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